무한 리필이만큼 취향에 맞게 이것저것 마음껏 담아가느라 손이 바쁘다 바빠. 조금씩 담아야 돼요. 넘쳐요. 접시가 뚫릴 기세로 음식에 집중하는 손님들. 가짓수는 일단 합격이지만 중요한 건 맛이죠, 맛. 이게 새콤달콤한 비율이 맞다 그러나? 그럼 비율이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른 한식 뷔페랑 다르게 오징어 숙회랑 그 깻잎 완자가 있어요. 네, 그게 아주 맛있습니다. 한식 뷔페에서는 보기 힘든 메뉴들까지 포함된 34종 한식 무한 리필 한 상. 맛 가짓수에 이어 요즘 같은 물가의 가격까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요? 12,000원 정도 예상해봅니다. 7,000~8,000원 받잖아요. 네. 근데 그거 먹을 바엔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지어 너무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이 가격이면 진짜 어디가서 이렇게 못 먹어. 만원 정도? 8,000원. 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진짜 여기 원래 10,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내린 거예요. 오! 네. 왜요? 아니 고물가 시대에 가격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을 낮췄다는데요. 아니 요즘 많이 오르거든요. 무려 34가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무한으로 맛볼 수 있는 착한 식당 바로 여기 있었네요.